네, 안동 데일리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우리 박상진 사이버 감시 단장님께서 지난 과거에 문재인이나 박원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고발권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발을 왜 당했는지 하고 지금 앞으로 그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해져서 사실 전해져서 현 정권의 이제 그 주사파 정권인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우리가 대응할 건지, 그리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법치를 무너뜨리고 지금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를 해주시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 감시단장 김상진입니다. 저는 시민활동을 한 지가 지금 만 3년이 좀 넘었고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감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스팔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차량과 무대, 텐트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수막을 가리한 것은 이번 주부터 이제 가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정치적 탄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미 검찰 내부나 사법부 내에 좌편향으로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와서, 보시다시피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저희가 2015년 8월 13일 날 시민 1024명이 차기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돼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 2년이 넘도록 네. 검찰에서 고발인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4월 달부터 약 8월 달까지 성남시 공무원들이 사전 선거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취득을 해서 2015년 8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고, 또 그게 경기도 선관위에 이첩해서 경기도 선관위에다가 또 9월 달에 2차 추가 고발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2년 네. 동안 물론 고발인 조사는 받았지만은 네, 네. 2년 동안 본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그랬던 검찰들이 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좀 시민활동가로서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니까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저를 화이트리스트로 지목을 하고, 사이버를 제가 좀 하고 있던 우파 진영에서 사이버를 하는 사람은 저니까 아마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지원을 받지 않냐고 추정을 하고 제 PC를 털어가고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가고 집을 털고 저 빨간 차까지 털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특별한 혐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재명이가 저를 고소한 사건, 명예훼손으로 트위터 걸 한 8개 정도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게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재명이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더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종이 돼서 네, 네, 네. 정식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정신청이라 함을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재정신청이라 하면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제 고등재판부에다가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 결정되면은 다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건데,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1,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이미 네. 표적 재판이 시작된 거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것도 없고 네. 이재명이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8번의 증인
소환 명령을 법원에서 이재명한테 보냈는데 이재명은 출석을 안 했죠. 네.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자기가 고소했던 모욕죄 부분은 취하까지 했습니다. 네. 취하까지 한 상태고 재판부의 재판에 비협조적이었고 네. 그걸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구형을 거의 못하죠. 네. 그런데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 글 5개 가지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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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네. 2년 동안 수사도 네. 안 하는 검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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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예. 그 사건을 징역 8개월로 예. 때려서 네. 이제 저를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이 네. 지방선거하고 상당히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예. 박원순 아들, 박원순이가 지금 그 삼선 예. 나온다고 그 신문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나갑니다. 예, 근데 예, 이 두 사건이 다 예. 박원순과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인 약점들입니다. 아킬레스건을 예. 제가 물고 있거든요. 네, 네. 박원순한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네.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네. 의혹 관련해서 재판 당사자이면서 또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네네. 증인으로 채택돼서 영국에 있는 박주신한테 법원에서 네. 공식적으로 사법공조, 국제공조를 통해서 네. 박주신이가 법원의 소환 명령장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도 네,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을 네. 박원순 입장에서는 이게 망신주기다. 네. 아니면 정치 탄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이니까 정치 네, 탄압 받는다는 소리는 못 하겠죠. 네. 그래서 꼭 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진이를 징역형을 보내서 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로 네, 네.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려고. 예. 예, 예. 그리고 거꾸로 지금 선생님 같은 시민단체 정당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표적 수사, 예. 표적 재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숙청인 거죠. 지금 숙청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하려고 그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그 촛불들, 그리고 네. 촛불 집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세월호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했던 말들이 진실 인양이었습니다. 네, 네. 자, 진실을 인양을 좀 해보자고. 네, 네, 네. 좌파 정치인이든 우파 정치인든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의 정의가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을 촛불이나 세월호 배지 달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셨으니 네, 네, 이 네. 부분도 같이 네. 외쳐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고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눈을 감으면은 네, 네. 촛불이나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는 네, 기자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네, 한쪽 눈만을 가지고 네, 네. 한쪽만 바라보고 네, 네. 다른 것은 보기 싫은 것은 안 보고 네, 네. 또 기사를 쓰더라도 외국에서 네. 소설을 써버리고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국민들께서 저희는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네, 이 네.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법 위반 수사를 안 하는 것과 네네.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고발권에 대해 수사를 안 한 것은 네네. 법 형평에도 안 맞고 네네.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편향적인 정치적 봐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알려서 예예. 여론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앞으로 사실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